안녕하세요, 진아로미입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시간이 6시 38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뉴캐슬에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이 트래블 에이전시 앞에서 10분 있다가 픽업 당해가지고 1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할 건데 무서워요. 체크아웃을 2시간 타고 왔더니 도착했어요. Who's jumping by themselves? Just one person.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더니 First time jumping? Yes. Yes? How you feeling? Yes. Nervous, of course. It's all part of it. So this is your life jacket. So,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더워 바람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진짜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따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하네. 그래가지고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고 올 걸 하고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걸 미리 해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차피 누가 뒤에 있어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라서 제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1분 정도 참으면은 엄청 좋다고 참으라고. 눈 감고 뛸래? 그랬더니 눈 제발 떠! 이래가지고 눈을 떠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안경도 벗고 풍포증이라기보다 안전 불량증 이런 거 무서워하거든요? 제대로 된 강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호주가 안전에 완전 예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어, 안전에. Hello! Today? Who's Edris? Edris? 카메라 이제 놓고 가야 돼요. 안녕. How are you feeling? Very good. You good? Yeah. Have you had some nice weather? Yeah. Okay, have some fun, hey? Enjoy yourself. See you out there. Okay. 올라갈 때도 계속 참여하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이거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올라간 내내 미쳤나?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그러면서 올라가요. 후회를 하면서 아 진짜 춥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 빨간불이 켜지면은 그때부터 3분 있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3분이냐? 한 1시간처럼 너무 긴 거예요. 창밖에 뷰가 진짜 예쁜데 그 보이지가 않고 계속 추울 것 같고 너무 춥고 빨리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엠프피여가지고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지금 불이 났다. 그래서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모두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문이 열리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무서울 겨를이 없고 그리고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낙하산 펴지기 전까지 1년으로 그 맞으면서 내려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낙하산 이제 펴지면 그때서야 이제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있을 느낌으로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각들이었어요. 벅차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엄청 벅차오고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데 사람을 어떻게 안 울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참 아름답네. 이렇게 보면 호주에서 한 걸 너무 잘했다고 느낀 게 여기가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맑고 아름답고 무슨 동화 수석 같고 현실감이 없어서 무섭지가 않아. 돌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내려오는데 너무 후할 것 같이 멀미 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괴로웠어요. 빨리 내려가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여기서 빨리 그만하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에 자리 잡으려고 빙빙 도는데 너무 토할 것 같이 너무 멀리 나가지고 내고 싶다 그랬죠. 좋은 경험이었다.
Yeah. Oh, you're so brave. Did you have fun? Yeah, I was crying because it's so beautiful. Oh, were you scared? That's amazing. I'm a little bit scared, but I cannot jump in myself. I still haven't done it. I'm still too scared. You should do that. I should. Look, that's a good camera. Yeah. Is that a good GoPro? Yes. Can I? Yeah, come on. Good day. So what are we going to have? I have hot chocolate, small size, please. Small hot chocolate? Yes, yeah. Do you want marshmallows? Oh, yes, please. Hi. Hi. 그래서 진짜 궁금한데 진짜 못생기게 나왔을 것 같아요. Skydiving there? Yeah, skydiving in there. You did it? Wow, was it good? Yeah, it's so good. I had an accident before, so I'm not sure if I can. Some marshmallows too. Oh, thank you. 돌아온 사람들이 다 끝나야지 다 같이 또 첫 타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마시멜로 이렇게 휴지에서 준다. 다 끈적끈적 붙어 있는데요. 누군가 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시티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한 2시 넘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한 5시에 출발해가지고 끝나니까 이제 오후 2시가 되니까 상당히 피곤하다. 좀 쉬다가 이따 저녁 먹으러 나올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해서. 밥 먹으러 왔어요. 저기 위에 올라가는 회전 레스토랑인데요. 저는 회전 초밥처럼 이렇게 음식들이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전체가 돌아간대요. 식당 건물 그 타워가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빠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둘 다 멀미하는 거 아니냐고. 멀미할 수도 있어. 여기 안 뚫려있네. 아 그러네.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어. 아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바래요 여러분. 아 이렇게 돌아가네. 아, 신기해. 근데 나 어지러워지고 있어. 이렇게. 해산물이나 먹어야겠다. 너무 멋있어 뷰. 잠깐만 나 어지러워. 약간 어지러운데. 어지럽지. 봐봐 어지럽다니까.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음식 쪽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밖에가 움직이는 거지. 안은 그대로 있고 밖에 딱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언니? 안이 움직일 리가 없잖아. 안이 타워인데. 맞네. 겉이 움직여야지. 먹을까? 피가 너무 멋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 어지러울까? You don't feel easy? No, because we are used to this. 맛있는 게 많아요. 디저트도 있고 해산물 코너 있는데 저는 얘를 많이 먹을 거예요. 볶음밥 먹고 싶다. 진짜. 진짜 이거 다 쫓아나가지고 못 먹네. 아, 자르지 말고 우리 쌈 한 마리 주지. 우선 이렇게 고기 종류를 퍼왔어요. 호주는 고기 질이 워낙 좋아가지고 맛있지 않죠. 완전 배부르게 다 먹었고 90분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딱 한 바퀴 돌고 좀 더 지나면 90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은퇴했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장바스 할 겁니다. 인상부라고 해도 속았어요. 호주에선 안서가 이전으로. 아 그래요? 근데 되게 화려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편안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 완전 반짝이 롱드레스 입고 온 분도 계셨고. 맞아. 근데 아무도 의상에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입고 오세요. 4층짜리 마트가 있대요. 엄청 큰 거. 거기 가보려고. 저 놀란 게 지금 7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거의 한 11시의 분위기고 이미 텀 비었어.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퇴근 후 쇼핑을 하려면 목요일밖에 못 합니다. 쇼핑 데이. 제가 항상 좋아했던 마트예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되게 이상한 발음으로 울워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울리스라고 한대요. 근데 한국식 발음 울워스. 자, 파, 오니. 오! 맞다니까? 언니 왜 맨날 내 말 안 믿어? 이거 말고 허니맛 없어. 근데 너무 옛날에. 허니맛이 뭐지? 이런 식으로 허니맛이 있어. 근데 없나 봐. 시스템을 찾겠다. 다 틀렸어. 어? 아, 방값 이벤트 했구나. 다 틀렸어. 특별 맛 다 나갔네. 저기 뒤에 없어. 완전 털렸어. 아, 킹하다. 와우. 근데 다행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맛은 없네요. 이제 안 나오나 봐. 단종됐을 수도 있어. 언니가 그때 나 물어봤을 때도 없었어. 감자튀김 반쭈. 귀엽다. 근데 이런 데서 스트레스 보면은 진짜 한국이 얼마나 작게 나오는지 알 수 있구나. 전 그래서 맨날 키즈를 입었다니까요. 근데 나도 키즈 입을 수 있어. 그치? 어. 근데 한국 가면 라지가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 키즈들이 저보다 크더라고요. 신발도. 어, 맞아요. 어, 신발. 키즈 사면 싼데 심지어. 요가 매트 사야 되나? 계속 살래. 내일을 목표 요가샵에 가기. 안녕,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안 끌 건데? 지금 처럼 왔어요. 사우더우로 샀게. 네. 두 번 샀게. 네. 15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하나 조금 익은 거 사고. 어, 괜찮아. 아, 근데 그린인데? 괜찮아요. 어, 이거다. 깨진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거 우유. 녹지라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진짜? 카메라 다 달았는데 이거 다시 보기에서 다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생애 가정기 잘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